매서운 소비 안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체감 경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없죠. 왜 쓸 돈이 없습니까? 가계 부채 때문에 이자 내느라 원금 갚느라 사람들의 처지가 점점 더 쪼여들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빚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난하게 삽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그래도 빚이 없으면 뭐 아주 비싼 거 사 먹지 못하더라도 뭐 조금씩 외식하면서 살고 가족들과 뭐 가까운 곳 뭐 놀러 다니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빚을 지면 그 빚에 딸려오는 이자 때문에 원금 상환 때문에 그런 걸 사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짜장면 하나 사주기도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6,500원, 7,000원 하지만 이게 1년 지나면 8,000원, 9,000원, 10,000원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전기세가 계속 오를 거죠. 가스비 오를 거죠. 재료, 뭐 짜장면 만들 때 들어가는 뭐 밀가루가 됐건 아니면 야채 같은 가격들도 같이 오를 거죠. 최저임금비도 오르죠. 안 오르는 게 없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원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짜장면 가격 그냥 10,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돈이 30% 40%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버는 돈은 뻔한데 그렇게 물가가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중국집 세 번 가던 거 두 번밖에 못 가는 거죠. 외식 애들 분식으로 사주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세 번 사줬다고 하면 뭐 두 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들어가는 돈은 별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옷 사는 거요? 아이들 옷이야 이제 깨끗한 새옷 사주겠죠. 어른들 옷은요? 그냥 얻어입고 당근마켓으로 싸게 사서 입겠죠.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고요. 점점 더 뭔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혈안일 겁니다. 아끼려고요. 그래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진국 국민들처럼 사는 거죠. 선진국 국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주 아주 구질구질하게. 돈 쓰는 거 없죠? 돈 쓰는 거 없습니다. 그냥 맥주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경치 쳐다보면서 경치가 그냥 안 준 거죠. 그냥 맥주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맥주 하나 사서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그냥 얘기 나누면서 노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원 같은 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뜯어달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저 잘 모를 때 아니 유럽 애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고 머리가 되게 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 자르는 그 미용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함부로 못 자른다는 거죠. 미용실 한번 가서 머리 한번 자르는데 4만원, 5만원 하면 누가 자릅니까? 못 사죠. 못 자르죠. 게다가 호주 이런데 뭐 유럽 이런데 가면 담배값도 비싸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담배값이 5천원인데 걔네들은 몇만원 안 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살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인 즉슨 좀 지나면 담배값도 오른다라고 보면 맞죠. 담배값 많은 이만은 시대도 온다. 소주값도 그래도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소주 뭐 1,500원, 1,600원 이러는 게 나이 지나면 뭐 한 3,000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쓰는 이제 가장 이제 필수 품목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는 거죠. 물값도 오르고 당근값도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이런저런 것들로 다 오르겠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수 난파가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새해 고물가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대형마트가 좀 앞으로 나아질 거다. 그리고 백화점 71, 편의점 58, 슈퍼마켓 49, 온라인도 65, 온라인 쇼핑조차도 높은 가격 경쟁률 때문에 좋아져야 되는데 대려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대형마트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 온라인 배송 허용하고 그 이제 주말에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이었던 것이 이게 평일로 바뀌면서 호재가 될 거다라는 거지. 이것 또한 좀더 지나면 대형마트에 뭐 상승세도 좀 무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잘 살펴봐야죠.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꽤나. 앞으로 2023년에 많은 사람들의 방향은 뭐냐? 비용 절감이다. 온라인 강화해야 된다. 행사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랍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비용 줄여야 된다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뭐 삼성전자조차도 뭐 복사 용지조차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말다한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힘겹고 어렵게 살것 같아. 그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삶이 빡빡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좀더 신중하게 지내야 된다. 좀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힘들더라. 많이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개인 또한, 어떤 식으로든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뭐, 대단하던가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하는 건, 뭐,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보다 그냥, 아,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나좀 모자라. 내가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별로야. 그러니까 좀더 신경 쓰고, 좀더 애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가겠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그런 생각은 언제든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언제든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착실하게 지내고, 좀더 성실하게, 내가 좀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거나, 너무 크게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자기 범위 안에서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좀잘 다듬어 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